안녕하세요. 제일교회 유정근입니다. 원래 국제광고제 오면은 아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반가운데 조직에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겠네요. 작년에 제가 사실 부산광고제를 처음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최한진 집행위원장을 만났는데 키노트 스피치를 하라고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사장 말년차 시절이었는데 뭐 사장이 되면 해보겠다. 이제 제 딴에는 사실은 내가 로또가 되면은 2, 3억 줄게 뭐 이런 심정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벌커덕 사장이 되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러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뭘 발표할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뭐 광고업계가 어렵다, 변화가 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초점이 너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가 데이터 테크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아 우리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변화가 어디로 가는지를 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수년 전에 2015년이 되면 광고하는 사람 중에 80%가 실직을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광고는 죽는다, 죽었다,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아직은 제가 대량 실직 사태가 있던 회사를 제가 못 봤고요. 아직도 광고가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오히려 그 17년도 다보스 포럼에 의하면 13개 성장 산업 중에 하나로 광고 산업을 꼽고 있죠. 저 이제 매년 애드에이지에서 광고 회사들 순위를 매기잖아요. 저희들이 15년도에 15등이었다가 불과 2, 3년 만에 19등으로 밀렸습니다. 뭐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그랬고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M&A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죠.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 저기 노란색 칠한 것들이 전통적인 광고 산업의 플레이어라고 볼 수가 없죠. 제가 자꾸 이걸 누르는데 이런 걸 안 한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됩니다. 전혀 엉뚱한 플레이어들이 등장을 하고요. 대개 보면은 컨설팅을 하는 회사들 또 IT 인더스트리에 있던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에 대거 참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플레이어들 입장에서 보면 위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는 죽었다 그러고 누군가는 죽을 거다 그러고 누군가는 죽었다고 하는 시장에 뛰어드는 이 아비규환의 시장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그 본질을 한번 저는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인정을 하지만 디지털 임팩트와 4차 산업 때문에 모든 변화가 시작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업계에 두 가지 아주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브랜드를 바라보는 시각, 브랜드의 어떤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변화를 했다 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어떤 때는 브랜드가 훨씬 더 주도권을 쥐던 시절도 있었고요. 어떤 시절은 적당히 균형을 가졌던 시절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모든 주도권이 소비자에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자, 이걸 제가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브랜드를 둘러싸고 무수히 많은 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선이 연결되지 않았죠. 우리가 오네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공중에 살포하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개인들이 솔직히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불특정 다수라고 불렀죠. 이 시절에는요,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 답답하긴 했지만 브랜드들이 얼마든지 이 불특정 다수들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죠. 시절이 좀 지나서 조사를 통해서
이 개인들을 그룹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야 이제는 소비자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 더 정확하게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IT 기술과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이 또 미디어가 파편화되면서 개인과 브랜드가 선으로 연결, 커넥티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야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됐어 라고 좋아하는 게 거의 한 1, 2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거꾸로 소비자들이 이 IT 기술을 활용해서 훨씬 더 브랜드의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와 책임과 더 훨씬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브랜드가 힘을 자꾸 잃어가고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를 컨트롤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브랜드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와 소비자들이 1대1로 관계를 갖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라는 것은 모든 소비자들한테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는 세모로, 누구한테는 동그라미로 보여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도권이 소비자에게로 넘어갔습니다. IT 회사들이나 컨설팅 회사들이 이 시장에 참입을 하게 된 이유는요, 이 브랜드와 소비자를 잇는 저 선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참여를 하게 된 것뿐입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서는 이거를 N 브랜드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그저 소비자들에게는 N분의 1이다 라는 것이죠. 그동안의 매스 브랜드가 아니라 모든 니즈와 주도권을 소비자가 갖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N 브랜드 시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필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N 브랜드 시대의 아주 전형적인 필름이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뭐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게끔 해서 자기에 맞는 스토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할지 모릅니다만은, 앞으로는 정말로 한 개인에게 하나의 콘텐츠가 전달되는 시대가 올 거고요. 실제로 저희 그 제일교회 유럽법인에서 유럽 쪽이 조금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쉬우니까 개인화된 콘텐츠들을 만든다가 아니라 찍어낸다라는 표현으로요, 체코의 콘텐츠 공장을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프로그래매틱 바잉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죠. 그래서 미디어를 기계로 컴퓨터로 골라내는 건데, 이제는 콘텐츠를 수십 개의 이미지와 수십 개의 카피를 만들어놓고 개인에 맞게 순간적으로 돌려서 전달되는 그런 걸 연구하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엠브랜시드 시대가 이제 정말로 도래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의 범위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경쟁자가 누구야라는 거에 거의 목숨을 걸고 있죠. 그죠? 에버랜드의 경쟁자는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인데요. 근데요, 따지고 보면 집안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소비자들이 훨씬 더 큰 경쟁자일 수가 있는 거죠. 팝콘은 극장에서 팔립니다. 넷플릭스가 많이 시장을 잠식하게 되면 팝콘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죠. 갤럭시는 넷플릭스의 경쟁자일 수도 있고 또 에버랜드의 경쟁자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모든 것들이 다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친구들 될 수도 있는 거죠. 경쟁자의 경쟁자가 친구입니까? 경쟁자입니까? 결국은 어느 개인의 일상 속에서 내가 가진 브랜드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지, 내가 가진 브랜드와 싸우는 직접적인 대체제와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가질 것이냐 하는 것들보다는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우리 브랜드가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됐죠. 우리는 오랫동안 시장에서 우리의 지위를 가지고 마켓쉐어라고 불렀고 소비자의 마음속에 있는 지위를 가지고 우리는 마인드쉐어라고 불렀는데 이것들은 전부 대체제 안에서 우리의 지위, 우리의 포지션을 따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아까 에버랜드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교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야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척도를 만들자 해서 라이프쉐어라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프쉐어는 아주 정확하게 콩글리시입니다. 콩글리시인데 마켓쉐어와 마인드쉐어에 대비되는 어떤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쓰기로 했고 제일교획이 조금 더 회사의 힘이 커지면 분명히 업계에서 쓸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방법론 자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는 것을 보십니까? 아니면은 보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날로그 시대의 모든 광고 방법론의 출발은 잠재고객과 브랜드 사이에 팩트는 없다. 실체는 없다. 모든 것이 다 머릿속에 있는 인식이다라는 데에서 출발을 했죠. 거기서 나온 모든 이론들이 브랜드 이미지, 포지셔닝, 브랜드 로얄티, 인식의 사닥다리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광고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믿는 것을 보는 시대의 유산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곡성이라는 영화를 했는데 포스터가 재밌어서 제가 그냥 갖고 왔습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라. 현혹되지 않는 세대들이 등장을 했죠. 오직 보는 것, 오직 내가 경험한 것만을 믿는 세대들이 등장을 했고요. 실제로 휴대폰이 나와도 자기들이 떨어뜨려보고 화장품 같은 거 다 일일이 테스트를 해보고 요즘 저는 신문기자들이 가장 극한 직업 같은데 기사 댓글을 읽다 보면 되게 재밌죠, 그죠? 기사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자야, 말이 되냐? 기자가 쓴 글 자체를 믿질 않아요. 의심을 하죠. 그죠?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들이 등장을 했고 이것을 제가 행동치료라는 거에서 한번 보죠. 예전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고양이 발톱에 긁힌 경험이 있으면 고양이를 잘 안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로직하게 이렇게 그 고칠 수도 있어. 야, 고양이라는 건 말이야. 화가 나지 않으면 절대로 발톱을 드러내지 않아. 그냥 만져봐. 이게 아날로그 시대의 어떤 광고 어프로치였다 그런다면 행동주의는 다르죠. 내가 꽉 잡고 있을 테니까 만져봐. 만져보면 이쁘잖아. 이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들을 위한 어떤 방법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식에서 경험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세대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 모든 마케팅 활동들은 전부 이제는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마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마크죠. 경험을 대변하는 마크죠. 이제 식당에 가면 첫 번째 코스가 사진기를 들이대는, 카메라를 들이대는 거죠. 그죠? 무조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사진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세대들이 밀레니얼 세대들이다.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포지션을 어떻게 하고 브랜드 로얄티를 어떻게 쌓느냐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걸 어떻게 직접적으로 체험을 경험을 시킬 거냐, 더 많은 부분에서는 직접 다 모든 것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진 이야기처럼 간접적으로 경험을 전달할 것이냐. 오늘은 제가 복잡해서 내용을 뺐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광고상에 보여지는 모든 콘텐츠들은 이제는 스토리텔링 기법이라는 것이 훨씬 더 증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갤럭시는 애플과 싸우기 위해서요 아주 처절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 그 자체가 굉장한 경험 브랜드죠. 올해 깐내에서 애플이 리테일에서 벌어지는 소비자 경험의 극을 가지고 깐내에서 대상을 받았으니까. 갤럭시도 제품이 나오면 언팩이라는 걸 통해서 미디어에 릴리스를 하고 곳곳에 스튜디오라는 것을 만들어서 체험을 시키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체험지라는 게 발달해가지고요 거의 100개 이상 전국에 체험존을 벌이고 있습니다. 디지털도 철저하게 개인화된 경험을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건은 얼마나 일관되고 끊임없고 아주 풍부한 경험을 그것도 아주 다양한 접점에서 소비자에게 누가 잘 전달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시대의 어떤 어프로치, 이것이 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한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누가 소비자 일상 속의 다양한 접점에서 일관되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느냐의 세상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이런 시대의 에이전시의 역할은 브랜드와 소비자들을 경험을 통해서 연결, 커넥트 시키는 라이프 쉐어의 설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성공적인 브랜딩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브랜드의 개념, 브랜드의 사인 인식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춰 그래서 소개를 하고 강화를 하고 정교화를 하자라고 하는 이 3단계를 신앙처럼 생각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경험을 설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설계한 걸 가지고 그저 소비자 일상 속에 점을 하나 득 찍어 놓죠. 그 다음에 이 점을 소비자 일상생활, 취미 또는 어떤 개인의 어떤 그 테이스트 또는 개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들과 커넥트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소비자 일상생활 면으로 입체로 확장을 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점과 선과 면을 이어가는 어떤 익스텐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본에 있는 쌀가게입니다. 이 예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일본에 가서 직접 촬영도 갖고 왔는데요. 코메아라는 게 쌀가게라는 뜻이고요. 옆에 아는 접두사로서 하나의 뜻도 되지만 아닐 비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쌀가게 혹은 쌀가게 아닌, 그러니까 쌀가게인 듯 쌀가게 아닌 쌀가게라는 것이죠. 이 가게는 쌀, 그러니까 서양 음식인 빵에 밀려가는 쌀과 관련된 경험이라는 걸 가지고 포인트,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소비자의 취향, 또 싱글 가구들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활동, 그리고 쌀과 관련된 음식, 쌀과 관련된 어떤 요리법, 이런 것과 그 일상들과 커넥트를 시켰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면으로 확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쌀로 스타팅을 해가지고 다양한 쌀들을 갖다 놓고 팔고 있고요. 쌀과 어울리는 어떤 소스들도 팔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반찬들을 하는데 다만 생선이나 육류처럼 그것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들은 팔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추모식당이라고 하는 그 안에 아주 작은 식당을 해서 밥과 몇 가지 반찬들로 쌀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싱글 가족이 늘어나니까 1인용 포장을 해서 쌀을 팔고 있고요. 쌀에도 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밥과 관련된 주걱, 밥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밥솥, 테이블웨어, 키친웨어 뭐 이런 것들이 다 3층 긴자, 전 긴자에 있는 아쿠메아점을 가봤었는데 3층 건물에 쌀에 관계된 소비자들의 일상과 관계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쌀을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어떤 요리책까지도 같이 옆에서 놓고 팔고 있는 거죠. 구찌는 뭐 너무나도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태원에는 아시다시피 아주 유명한 1급 짝퉁 가게들이 수두룩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구찌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 그 정도는 진짜 사세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구찌가 요즘은 어디 가게마다 다 그냥 줄줄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맞는 어떤 경험을 제공한 쪽으로 점을 찍었고요. 이거를 심지어 여행 앱까지 만들 정도로 밀레니얼 세대들의 어떤 취향, 일상들과 철저하게 커넥트를 시켰죠. 명품 브랜드가 액세서리나 토이들을 만들어내고 홈 데코 같은 것들, 아주 화려한 어떤 색상의 인테리어들, 이런 것들, 또 여행, 아까 말씀드린 여행업 앱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고, 심지어는 무슨 그림자위원회 그래가지고요, 매니지먼트도 아주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을 직접 얘기를 들어본다거나, 또 소셜 밸류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CSR 활동 같은 것들을 동시에 해서 뭐 모피 같은 건 아예 팔지도 않죠. 뭐 이런 걸 통해서 일상으로 브랜딩을 했을 때 그야말로 밀레니얼 세대들이 열광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계획은 지금 글로벌 실적이 올해 보면 한 70%에서 75% 정도 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뭐 모르는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하우스 에이전시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뭐 그냥 다 준다 생각을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냥 받은 적 없고요. 매번 글로벌 에이전시들과 경쟁 PT를 통해서 저희들이 비즈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전까지 저희가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화도 다르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유리한 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험의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조금 나아졌다, 싸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붙었어요. 관건은 누가 더 아주 심리시하고 리치한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공교로운데 제가 올 초에 사실 취임하면서 커넥트 플러스라는 거를 캐치프레이즈 해서 야 이거 이제 모든 거를 연결시켜 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런 슬로건을 만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 소위 그룹들, 지주회사들은 전문사들을 수도 없이 많이 데리고 있는 회사들인데 저희는 작지만 우리 회사 안에 풀서비스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이게 되게 미련한 짓이다 생각을 해서 우리도 전문화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일상 속에서 경험을 제공하는 것들이 키포인트가 되면서 우리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작지만 풀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내부에서 커넥트를 시키고 또 우리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곳과 커넥트를 시키자라는 생각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와 관련된 콘텐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For the deafblind around the world, Protactile Sign Language is the only medium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The problem is it requires physical contact with someone who can interpret. But what they badly need is a two-way communication tool that frees them from these invisible shackles. Introducing good vibes, words through vibrations.
Smartphones are all around us, and they vibrate. Vibrations provide the much-needed tactile feedback to the deaf blind, as they can feel what they can't see or hear. 저희 인도법인에서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법인의 우리 인도법인에서는 스타트업을 작게 사무실을 줘가지고요 거기 와서 근무를 하게 해서 커넥트를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모카 우체국은 사실은 동서식품이라는 회사가 정말로 TV 광고를 좋아하는 아주 전통적인 회사인데 이런 경험의 세계로 지금 다시 들어왔습니다. 한 잔의 커피 그리고 한 장의 편지. 여기가 어디냐고요? 전주 한옥마을의 문을 연 맥심 모카우체국입니다. 어쩐일이에요? 조금 열었다 해서 또? 네. 알바. 인스턴트 커피가 밀레니얼 세대한테 점점 밀려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인스턴트를 마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훌륭한 환경도 있고 맛도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재미를 가지고 경험을 시킬 수 있냐라는 쪽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 삼성화재처럼 보험회사가 일상으로 들어오는 방법이라는 게 보험 아줌마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소화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상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걸 만든 친구들이 어제 아까 눈에 띄던데 내년도 깐내서 좀 좋은 상을 노리고 있는데 혹시 심사위원으로 가실 분들이 계시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건너뛸게요. 이거 네덜란드에서 만든 건데요, 저희. 제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모든 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우리가 했던 IMC 캠페인이라고 했던 거는 인티그레이티드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온에어 공중에서 모든 거를 살포하던 시대죠, 그죠? 소비자들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이제는 1대1로 모든 소비자들과 연결되는 세상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 우리가 하는 커뮤니케이션이요 마켓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광고쟁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의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모든 브랜드들이 콘텐츠가 우리가 만든 콘텐츠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브랜드나 소비자들과 연결되기 때문에요. 이제는
오히려 마케팅을, 마켓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고 있다. 그런 것이죠. 수많은 컨설팅 업체나 IT 업체가 들어온 이유도 그렇고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메이커하고도 경쟁을 하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메이커도 이거를 본인들이 하려고 그러고요. 때로는 이제는 미디어도 메이커에서 하려는 메이커들이 생기죠. 콘텐츠도 너무나도 중요해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광고하는 사람들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건승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그동안 광고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정말로 광고인의 세상이 다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에게 정말로 포스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